신문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부터 보시죠. 오늘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과 무소속의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가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여야가 앞다퉈 특권 내려놓기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제19 감싸기를 하지 않을지 국민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역대 국회에선 45번 제출됐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9번밖에 안 됩니다. 2면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및 곡물 투기 열풍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로 성장 분화 조짐이 뚜렷한 한국 경제에 식탁 물가 쇼크라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선물 가격은 배두의 경우 지난해 500원 미만이었던 가격이 현재 612원을 돌파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납품 편의와 수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와 납품업체 대표 등 3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중 수력원자력 직원은 총 22명이 구속됐습니다. 공기업의 단일 뇌물비리 사건으로는 사상 유례 없는 규모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인기를 끌던 대치동의 사교육 시장이 20년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원이 밀집했던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의 대형 학원은 재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 폐업하는 경우마저 생겨났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학원들이 속속 건물을 내놨지만 사가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신문 신면입니다. 고영한 신임 대법관 후보 인사 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고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절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재판에서 삼성중공업에 56억의 배상금을 물린 것을 놓고 집중 공격했습니다. 고 후보자가 재벌이 만든 저울을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조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와 수필을 중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삭제하기로 한 권고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평가원은 중앙선관위가 조 의원의 작품 게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 삭제를 철회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서울시가 종로구 옥인동에 위치한 수성동 계곡 복원 공사를 완료해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진경 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이 그린 장동 팔경첩 중 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동화입니다. 프로야구 19단 창단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어제 열린 KBO 이사회에서 19단 창단 논의를 향후 KBO 손해구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하지만 올스타전 파행을 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